경기도와 전라북도가 중소자동차 부품업체의 경쟁력을 높이고 소비자의 부품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자동차 대체인증 부품 활성화 사업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대체인증 부품의 생산과 유통, 소비를 지원하고 제도 개선 등에 힘을 모을 계획입니다. 구영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품질과 안전성이 완성차 부품의 수준과 동일하다는 인증을 받은 자동차 대체 인증 부품. 가격은 완성차 부품의 약60% 정도로 저렴하지만 중고나 재사용 부품과는 달리 신제품입니다. 경기도와 전라북도가 이런 자동차 대체 인증 부품을 통해 중소자동차 부품업체 경쟁력을 높이고 소비자의 부품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자동차 대체 인증 부품 활성화 사업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전북에서는 생산 공급 기지로서의 기회를 잡고, 우리 경기도로서는 최대 소비 시장의 입장에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소비를 할수 있게 되는 그런 상호 윈윈하는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경기도와 전북도는 대체 인증 부품의 생산과 유통, 소비를 지원하고 소비자 인식 제고를 위해 제도 개선과 홍보 등에 힘을 모은다는 구상입니다. 또한 도는 도청과 산하 공공기관의 관용 차량 800여 대에 대체 인증 부품을 적극 사용하고 도내 관련 업계에 참여를 독려하는 등 소비 촉진을 위한 지원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우리 경기도에서 홍보, 또 유통망 등등 많은 부분에 협조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도에서도 제품 개발이라든지 생산 지원 등등에는 발을 벗고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소비자들이 믿고 사용할 수 있도록 소비 촉진 활동을 펼치고 대체 인증 부품을 직접 주문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경기지TV 구영슬입니다.